아무튼 뭐 부담스럽진 않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겸손하게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주에서 첫 개막전, 공식 개막전은 아니고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또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팀의 1라운드 맞대결입니다. 1쿼터 출발합니다. 원주 DB의 공격으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녹색 유니폼의 원주 DB,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김현호 빠르게 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골 밑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자, 골을 빼냈어요. 우중간 김민구 석점 성공. 네, 좋아요. 요즘 김현호 선수와 김민구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완성시키는 김민구였습니다. 서울 SK 공격 기회. 최선영 바깥쪽으로 안영준 석점. 오, 들어갔어요. 네, 양 팀이 하나씩 주고받네요. 네. 빠르게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규가 석점 라인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미스매치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만큼 팽팽한 공격과 수비 전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 밑에 김종규 2점. 지금은 네. 오두환 선수의 패스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빠르게 득점을 만들었던 원주 DB입니다. 스코어는 5-3. 우중간 김선영 안쪽으로 안영준에게 블럭이 막힙니다. 김종규의 블락샷. 이것이 동부산성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네. 김종규 선수가 김주성 코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블락샷이 됐어요. 계속되는 SK의 공격 기회입니다. 다운 패스. 자밀 원이. 1대1 페이스업.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포스트업 시도. 오른손으로 슛. 뒤갔어요. 리바운드는 유도영. 다운 패스 연결. 오도하프 외곽으로 이번엔 유도영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뺏었어요. 뒤쪽에서 반칙.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네. 장신 큰 선수들이 리바운드 잡았을 때 스틸이고요. 네, 지금은 김민구 선수가 첫 사투론 슛을 멋지게 성공시켜줍니다. 예. 김선영 선수가 안영준 선수에게 공을 빼줬고 안영준 선수도 석점공수. 하지만 DB 산성의 높은 벽에 부딪힙니다. 윤호영, 김종규, 오누아쿠 선수 네. 스피드와 높이를 갖춘 3명의 선수가 골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선수가 넘어져 있고 오누아쿠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민수가 맡고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윤호영 점점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이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공격지역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오른손은 얍! 실패. 리바운드 오누아쿠. 반대편 김현호 띄워줍니다. 김종규 안 들어갔어요. 윤호영. 자, 템포를 조절하고 골 밑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네. 우중간에 김민구. 상당히 트랜지션이 빠르죠. 네. 이번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찬스만 나면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즌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자밀 원이 빙글 돌았습니다. 2점. 이거예요. 외국인 선수가 보통 공격을 할 때면 롱포스트에서 공격을 자주 하는데 네. 원희 선수는 하이포스트에서 공격을 많이 해요. 네. 블루투가 성공하니까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중률도 상당히 높더군요. 네. 다음에서 김민구 안쪽으로 오누아프에게 오른손으로 슛 실패. 오누아프 선수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네, 자유투가 더 쉽나요? 네. 오른손으로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준용. 자밀 네, 원이에게 또 화이포스에서 볼 잡았고 들어가죠. 다시 1대1을 시도합니다.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김민수. 볼을 뺏어내려고 할 때 김민구의 반칙입니다. 저렇게 자밀 원인 선수가 화이포스에서 드라이빙하거나 플루트 슛을 시도할 때 인사이드하고 외곽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득점 루트가 됐고요. 그렇군요.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자밀 원이의 다재다능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민구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김민구. 아, 하프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네. 왼쪽 길게 김현호 많아요.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최근에 김현호 선수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예. 스코어는 8-5 석점 차. 김민수 앞에는 김종규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안영준 쪽으로 공이 잘 연결 안 되는데요. 반칙입니다.
요즘은 현대 농구가 그렇지만 4번 스트레치 빅맨도 네. 3점 슛을 시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 팀은 다 그런 라인업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외곽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김민수, 최준용 선수도 그렇고요. 예. 지금 DB에서는 김종규 선수도 석점을 시도하거든요. 최준용이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앞으로. 자, 일단 DB가 공을 가져갑니다. 김종규에게. 왼쪽 코너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윤호영이 공을 가져갑니다. 오누아쿠 던지지 않습니다. 로즈볼, 리바운드 그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예, 1대1 시도. 툭 치고 올려놓습니다. 오누아쿠의 두 점. 네, 오누아쿠 선수가 신장도 크고 네. 포스트업도 할 줄 아네요. 윙스팬이 2m 20에 달하는 오누아쿠 선수인데 손을 높게 들면 거기 이제 터치가 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김선영입니다. 올려놨습니다. 예, 요즘은 한국 선수들도 저렇게 플루트슛을 시도합니다. 예. 10대 7 석점차.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받고 있는 두 팀. 네, 아직 양 팀 경기 흐름 분위기는 비슷해요. 예, 외곽으로 빼냈습니다. 가운데 김현호. 3포인트! 예. 김현호 오늘 석점 두 개째. 흐름을 가져갑니다. 예. 김민수 좌중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점 응수를 하려고 했었던 김민수인데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공격 지역으로 좌중간에 윤호영. 스크린 받고 바운패스 걸렸어요. 자, 다시 공을 가져갑니다. 샤클락 10초 안쪽으로 골밑 윤호영 다시 오누아쿠에게. 오누아쿠 득점 앤드원. 이것은 윤호영 선수가 만들어낸 하나의 득점이에요. 네. 이 볼에 대한 집중력, 적극성이 만들어낸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 자,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 공격보다 동료 좋은 찬스를 득점을 위해서 패스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보기 좋고 네. 그걸 김윤호 선수가 정확하게 성공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가 연일 화제입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 오누아쿠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본인 말로는 그 일반적인 자유투 시도했을 때보다 한 20% 성공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리바운드 김종규가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골 밑으로 투입 엘리우 오누아쿠. 1쿼터에만 7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누아쿠. 네, 윤호영 선수와 오누아쿠 선수가 원주 팬들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예. 자, 이제 18대 7, 11점 차가 됐습니다. SK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가 상당히 좀 이색적인데 저희 경기 시작 전에 저와 신기성 해설위원이 도전을 했습니다. 원주 DB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가 화제입니다. 저와 신기성 해설위원이 오누아쿠 선수의 자유투 폼으로 자유투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신기성 위원께서는 다섯 개를 다 넣으셨고 저는 두 개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역시 슛은 포물선이 중요하고 집중력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결은 신기성 해설위원의 승리입니다. 승리! KBL 통산 79.9%의 자유투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신기성 해설위원인데 저런 자세로는 아마 처음을 보셨을 것 같아요. 급하게 와가지고 연습 몇 번 하고 했는데 네. 저도 놀랐어요.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신기성 선수는 네. 다 넣었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네. 오누아쿠 선수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쿼터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SK의 공격 기회입니다. 가운데 자밀원입니다. 예, 지금 흐름은 동부거든요. 예.
자밀원이 직접 들어갑니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자밀원이 두 점. 네, 하이포스트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높아요. 예. 원주디비는 빠르게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김종규 외곽으로 오누아쿠 건지지 않았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바깥쪽 빼줍니다. 김종규 원거리 두 점 실패. 리바운드로 김민수. 원주 DB는 이미 수비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네, 약속된 플레이의 지시가 있었네요. 예. 최준용 자이트라인 근처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아, 최준용 선수가 상당히 이제 슛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요. 네. 제가 경기 전에 한상민 코치를 만났는데 아, 이 선수가 슈팅 연습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경기 전에 와서 슈팅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김종규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오누아쿠가 공을 잡았고요. 바깥쪽으로 윤호영. 안쪽 김민구 더블 클러치. 아, 바깥쪽 뺏겼어요. 네, 김선영 선수의 유로 스텝이 나옵니다. 스텝박 보면 손대엽 반칙입니다. 수비하던 김현호의 반칙. 스피드를 높인 김선영을 제어하기는 쉽지가 않죠. 저런 상황에서는 김선영 선수는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 네. 앞에가 수비가 있더라도 김선영 선수는 일단 뜨는데요. 반칙을 얻어냈던 김선영입니다. 스피드와 점프력도 겸비했기 때문에 예. 또 스텝이 유연하고 그렇죠. 선수들이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KBL 리그 중에서 저렇게 창의력 있고 유연한 스텝을 가진 선수는 김선영 선수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수 중에는요. 그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이렇게 일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선영. 오늘 경기 전까지 SK나이츠는 지금 3경기를 치렀는데 김선영 선수는 평균 16득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농구 세계적인 추세가 포인트 가드가 득점을 좀 더 하는 공격성이 강한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네. 김선영 같은 선수인 거죠? 네. 아, 근데 자유투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두 개 다 실패합니다. 김현호 스크린 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수비를 따돌립니다. 오누아쿠에게. 오누아쿠 공 놓쳤어요. 하지만 반칙입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네. 앞서 자유투도 일단 놓치게 됐고 지금도 반칙으로 공격권을 빼앗지는 못했던 SK입니다. 지금 SK나 DB 피켓롤 수비에서 센터가 앞으로 나와도 백업할 수 있는 빅맨 수비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거든요. 골밑 연결 오누아쿠에게 빙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그만큼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센터 포지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예. 골밑에서 패스가 빠르게 돌아갔는데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에 연결했어야죠. 예. 안쪽으로 자밀 원이 이번엔 로퍼스인데요. 최부경 선수가 바깥쪽으로 빼냈고요. 다가갑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네, 좋아요. 네. 최준용 선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준용 선수가 대표팀 갔다 온 이후로 상당히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골밑 가로채기 자밀 원이가 뜁니다. 자밀 원이 공을 놓쳤어요. 모두 앞에 가로채기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자, 반칙인데요. 지금 원주 DB 선수들은 유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입니다. 최부경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네. 자르려고 했는지 그것을 볼 것이고요. 예. 네, 지금은 원희 선수가 재밌어요. 자민 원희 선수는 속공 트랜지션도 가담이 가능하지만 볼을 네. 직접 드리블 하면서도 나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농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과연 이 비디오 판독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게 될지. 김현우 선수는 파울을 당한 이후에 곧바로 유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이었습니다. 최부경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손이 볼을 향해서 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올 시즌 KBL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공격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한 자, 과연 이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될지. 네. 자, 심판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정엽 심판의 얘기로는 볼을 향해서 손이 가지 않고 뚫린 다음에
발이 갔기 때문에 네, 고의적으로 파울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유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김원우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 1쿼터의 원주 DB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특히 김현우 선수가 슛 성공률이라든지 자신감이 상당히 넘쳐 보이네요. 예.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지금 득점도 많이 하고 있죠. 1쿼터 현재까지 8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현우. 자, 김현우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김민구가 투입됩니다. 허웅 선수가 빠져있는 원주 DB이기 때문에 사실 김현호라든지 아니면 김민구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 프로 농구는 장기 레이스 경기 개수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수층이 좀 두터운 팀이 좀 유리한데 지금 DB는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에요. 아, 네. 네, 부상 선수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김현호 선수를 좀 빼주는 것 같고요. 모노아크가 직접 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밀원이가 달립니다. 오른쪽에도 있어요. 자밀원이 힘을 돌면서 왼손에 이어 실패. 아, 시도는 좋았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김창보, 김민구에게 안쪽으로 뛰어옵니다. 김종규 골밑 두 명 사이 들어갔습니다. 김종규의 두 점.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네요. 네. 22대 13. 9점 차. 넘어지면서 쏩니다. 슈팅 파울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최준용 선수가 영리했는데요. 네, 최준용 선수가 팀 동료인 헤인지 선수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김종규 선수가 골밑에 두 명 사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이 장면 최준용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인데 지금 김태용 선수는 상당히 억울했어요. 자유투 두 개.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지금 1쿼터이기 때문에 뭐 이 점수차는 뭐 큰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네네. 네, 다만 SK가 추가하는 농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본인들의 장점을 계속 이뤄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 그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민구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내세웠네요. 예, 우중간의 김민구입니다. 스크린 받고 안쪽으로 투입. 자, 김창범 빠져나왔어요. 김민구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투. 일단 리바운드는 최부겸 선수가 가져갑니다. 예, 속공이에요. 자밀러니 왼쪽으로 길게 수비 뛰어놓고 바깥쪽으로 잡자마자 석점 성공. 네, 최성호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좋은 APS를 해줬고요. 예. 네, 안영준 선수가 슛을 잘 성공시켰습니다. 안영준의 석점이 됐고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다시 외곽으로 김태홍. 오누아쿠 다시 골밑 초입 오른손에 이어 붙죠. 예, 오누아쿠 선수가 저런 시야도 넓네요. 네. 두 번에 지금 결정적인 에이펙스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팀플레이에도 특화가 돼 있는 오누아쿠입니다. 자밀원이 쪽 넘어졌어요. 반칙 아닙니다. 자밀원이 득점. 잘못하다가는 플랩핑 파울이 선언될 수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24대 19. 5점 차. 1쿼터 남은 시간 40여 초. 네. 김태홍, 김민구에게. 공격을 지체하는 상황이 없어요. 오누아쿠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로채기 하지만 반칙. 김민구 선수가 가로채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원주 DB는 팀 파울이 이미 걸려있는 상황이고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벤치로 일단 불러주었고요. 이상범 감독이 약간은 좀 아쉬움을 표했어요. 김민구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원래 김민구 선수는 부상 당하기 전에는 정말 한국 농구의 대형 별이 나왔다. 제2의 허재가 탄생했다. 그 정도로 각광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본인의 실수로 좀 부상을 당해서 좀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다시 재기한 모습이고 예. 이상범 감독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실패. 네, 긴장을 좀 했나요?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않아요. 예. 오누아쿠 선수한테 배워야 될까요? 왜 들어가지 않나요? 슈퍼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다음 세트 김현호입니다. 수비 두 명 달고 뜁니다. 왼손 레이어 블럭에 막혔습니다. 잘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8초. 바깥쪽에 김선영이 공을 잡았어요. 이제 4초 남았습니다. 외곽 빼주고 자밀원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쿼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4대 19. 원주 DB가 5점을 앞선 가운데 1쿼터가 종료됩니다. 네, 원주 DB는 이제 경기는 2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5점 차 서울 SK가 2쿼터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최규영. 볼 가능성은 없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몸싸움도 예. 치열합니다. 예. 골 밑에서의 자리 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자밀 원이 쪽으로 김선영 좌중간 왼쪽 측면까지 베이스랑 파고듭니다. 그리고 자밀 원이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오두압구. 김현우가 뜁니다. 왼쪽 걸렸어요. 터치아웃. 자, 일단은 김선영 선수가 상대 속공을 막았습니다. 지금 양 팀 다 스피드를 갖추었기 때문에 네.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선수들이 백코트도 빨리 해야 되고 이번에 김선영 선수가 잘 읽었어요. 네. 오두압구 톡톡 치고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은 슛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다시 한번 오두압구 왼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는군요. 이 부분도 김정규 선수의 활약이에요. 김정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 리바운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원주 DB. 자밀 원이 쪽으로 외곽 막는 선수가 없어요. 최준용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 최준용 석점이 안 터집니다. 김정규 띄워놓고 골 밑 막혔어요. 자, 그러나 골텐딩이 선언됐네요. 네. 자밀 원희의 골텐딩. 자,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자신 있게 올라갔었고 자밀 원희가 이 공을 건드렸습니다. 자, 서울 SK는 최부경 선수를 불러들이고 김민수를 다시 투입합니다. 천천히 공격적으로 김선영. 최준용이 바깥쪽 자밀 원희에게 석점 라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선영 이어받고 크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슈팅 마무리. 네, 좋아요. 김선영 선수가 2쿼터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가로채기 시도 자, 뺏기지 않았습니다. 우드하프에게 다시 김현호 베이스라인 돌파 바운패스 긁어냈습니다. 다시 뺏었어요. 다시 뺏어냅니다. 외곽으로 김창구 골밑트위 오두아쿠 반패스 골이 돌아갑니다. 김창구 석점 성공. 네. 지금은 완벽한 득점이 나왔네요. 네, 원주 DB 저렇게 벤치 멤버가 나서 좋은 활약을 해주면 예. 주전 선수들이 실수도 있고 선수 팀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준용 건네주고 자밀 원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오두아쿠. 네, 오늘은 자밀 원희 선수의 플루트가 잘 들어가지 않네요. 예. 김현호 스크린 받고 뒤로 오두아쿠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김창모 스크린 받고 뒤로 자 볼을 뺏기나요? 따냈습니다. 띄워줍니다. 엘리웁 안 들어갔고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오두아쿠. 예. 운이 조금 원주 DB한테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예, 스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볼이 원주 DB한테 갔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최준용 자 멈춰섰고 지금은 눈 쪽을 좀 찔렸네요. 유성우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최준용 선수가 얼굴 쪽에 약간 좀 이 가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이 장면
원주 DB에게는 좀 행운이 따랐던 장면입니다. 네, 오누아쿠 선수가 괜찮네요. 네. 네, 대체로 들어왔는데 좋은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밑에 휘슬이 울립니다. 반칙 선언됐고요. 원주 DB는 칼렙 그린이, 그리고 서울 SK는 에런 헤인즈가 투입됐습니다. 에런 헤인즈가 이렇게 되면 KBL 통산 500경기째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KBL은 12시즌째 뛰고 있는 에런 헤인즈 선수인데요. 외국인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500경기 출전 대기록입니다. 모비스, 현대 모비스 있을 때도 우승했고, 네. 서울 SK에서도 우승했고, 오리온 있을 때도 우승했고. 우승 청부사예요. 네, 그리고 한국 농구를 잘 알고, 예. 힘은 떨어지고 파워는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농구 센스로 네.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수 두 번째 자유 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맨 외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팀 컬러가 조금씩 바뀌겠죠? 예. 칼렙 그린, 김민수의 수비. 칼렙 그린,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안영준 선수가 일단은 따냈고요. 최준용 올라갑니다. 최준용 선수가 지금은 볼 핸들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에런 헤인즈에게 톡톡 치면서 골밑 쪽으로 득점! 네, 동네 선수가 수비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 워낙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선수가 석점 슛은 없지만 네. 떨어져도 치고 들어가서 붙이거든요, 수비를. 그러면서 돌파를 하고 떨어지면 슛을 성공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또 패스도 잘하고 그런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저희가 SK 나이츠의 최성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자신감 얻어가지고 코트장에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D리그에 있으면서 새벽에도 나와서 계속 슛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님들께서도 잘 잡아주셔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팀에 선영이 형이 있어서 저는 선영이 형을 롤모델로 하고 경기장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좀 빠르고 그러니까 슛도 좋고 리딩도 되고 약간 다재다능한 선수 그런 카드가 되고 싶어요. 또 아무래도 코트장에서 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SK 팬분들 일단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제일 1순위 팬이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올 시즌 문경은 감독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네, 연습도 많이 했고 네. 특히 김기만 코치가 제2의 최원형으로 키우겠다. 예. 제2탄이다. 그 정도로 수비에 간에서는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코치도 현역 시절에는 수비가 수비수소 좋았죠. 이름을 날렸거든요. 예. 네, SK 나이츠의 최고의 락다운 디펜더로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다운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원주 DB의 공격 기회입니다. 김민구 안쪽으로 투입. 유성호 돌아서면서 득점. 네, 지금 서울 SK가 장점인 3-2 제어방어를 나왔는데 예. 네, 한 번의 슛 성공으로 무너뜨렸어요. 김민수 다가갈 때 유성호의 반칙. 몸을 부딪히면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유성호 선수의 반칙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유성호 선수가 공격에서는 득점을 했는데 수비에서도 네. 또 저렇게 쉽게 파울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유성호 선수가 나와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네, 예전 작년에는 또 재미있는 또 인터뷰로 또 화제가 됐었고요. 예. 김민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유성호, 김태용 이런 선수들이 좀 잘 해줘야 김종규 선수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김민수 선수는 이번 쿼터 4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 3-2 드롭전이죠. 헤인즈 예. 선수가 탑에 있고 이 부분은 인사이드보다는 외곽 수비, 그 다음에 속공 플레이를 유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김민구가 공을 잡았습니다. 가운데 파고듭니다. 골밑으로 연결. 놓쳤어요. 터치아웃. 터치아웃 공격권은 서울 SK. 결국에는 SK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승했을 때, SK가 우승했을 때 이 수비로 동부네요. 챔피언전에서 동부 DB를 꺾고 네.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에런 헤인즈입니다. 왼쪽 김선영 스크린 받고 가운데 이동 안쪽으로 틀 에런 헤인즈 열렸어요. 두 점. 아, 정말 김선영과 에런 헤인즈의 호흡은 안 봐도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네, 원조 DB가 오누나쿠 선수가 들어가니까 수비에 좀 균열이 생기네요. 예, 칼렉 그린 에런 헤인즈 상대로 1대1 시도 외곽 내주고 김창구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어요. 네.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최준용 빠르게 오른쪽 안영준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는 에런 헤인즈. 지금 원조 DB가 팀 파울이 많거든요. 네. 김민구 선수의 반칙이고, 자 이렇게 되면 김민구는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네. 본인이 파울이 3개면 네. 좀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욕이 좀 앞서 보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개인 반칙이 좀 쌓이게 되는 김민구 선수였고 이렇게 되면 출전 시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이상범 감독이 결국에는 김민구 선수를 불러들였어요. 에런 헤인즈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 네, 오늘 SK는 자유투가 말을 듣지 않네요. 예. 김민구 선수가 파울 저렇게 4개로 벤치를 들어가니까 허웅 선수의 부상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에런 헤인즈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35대 30, 5점 차. 다음 패스 칼렉 그린. 유성호 맞고 나갔습니다. 네. 원주 DB가 흔들립니다. 지역 방어의 대처에서 칼렉 그린 선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패스가 좀 강하게 나갔고 유성호 손 맞고 나갔어요. 김선영 외곽으로 김민수 오른쪽 열렸습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에런 헤인즈. 다시 안영준 골밑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외곽 최준용 펌페이크 이후에 외곽으로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다가갑니다. 에런 헤인즈 들어가지 않고 트리빈 실패. 볼 뺏었어요. 반칙입니다. 뒤쪽에서 공을 뺏어내던 김민수의 반칙. 아쉽네요. 탭슛은 잘했는데 네.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도 됐는데 네. 예, 파울도 나오고 아쉬워합니다. 칼렉 그린. 예, SK 수비는 변화가 없어요. 반대편 유도영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았습니다. 수비가 뚫리지 않아요. 뺏어냈어요. 예, 또 턴오버고요. 가로채기 최준영 바운 패스 에런 헤인즈 몸을 부딪힙니다. 왼손 레이업 실패. 다시 한번 에런 헤인즈. 네, 역시 헤인즈예요. 네. 이번 쿼터에만 7점째를 집어넣고 있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35대 32. 반대편 석점 쏩니다. 안 들어가요. 최준용의 리바운드. 네, 계속 SK 수비가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분위기는 SK입니다. 원주 DB의 턴오버가 벌써 7개째가 됐습니다. 김선영 안쪽으로 최준용. 네, 1대1을 하겠죠. 팀 파울이고. 예. 직접 쏩니다. 석점 실패. 칼렉 그린이 공을 차지합니다. 네, 헤인즈 선수 이건 좋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 슛 셀렉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에런 헤인즈인데 이번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리한 플레이를 했어야죠.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쏩니다. 윤호영 2점. 네, 윤호영 선수가 흐름을 끊어주네요. 네. 쫓기던 상황에서 귀중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37대 32. 다시 5점 차. 김선영 공격 코트로 넘어옵니다. 오른쪽 열려 있습니다. 최준영 석점 실패. 오늘 경기는 최준영 선수의 석점이 말을 듣지 않네요. 빠르게 넘어왔어요. 스텝 받고 안쪽 팔레팅. 빨라요. 칼렉 그린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9대 32, 7점 차. 양팀 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 석점 차까지 쫓겼던 원주 DB인데 지금 계속 실책이 나오면서 턴오버가 나오면서 자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윤웅 선수의 득점과 함께 또 수비에 성공하면서 SK가 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역습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 서울 SK 추격의 발판 역시나 에런 헤인즈였습니다. 에런 헤인즈가 투입되니까 SK의 공격이 상당히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 농구를 잘 알고요. 네. 또 헤인즈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스텝이나 수비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전까지 KBL에서 만 381득점을 기록했었던 에런 헤인즈인데 지금 만 419득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장훈 선수의 기록까지는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시즌 김주성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뭐 보이네요. 예. 서장훈 선수의 저 만 3000점은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설과도 같은 이름들을 뒤로 하게 되는 이제 에런 헤인즈가 되겠는데 KBL 통산 득점 2위, 외국인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국내 선수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치가 되어 있는 김주성 코치인데 KBL 득점 3위 기록을 현재 가지고 있죠. 네, 김주성 코치를 저렇게 보니까 예. 시간이 참 빠르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네,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감독 코치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리그를 주름 잡았던 슈퍼스타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뛰고 있는 경기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에런 헤인즈입니다. 왼손 훅슛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헤인즈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칼렉 그린 선수가 수비보다는 공격형 선수거든요. 예. 수비의 약점이 좀 있고요. 칼렉 그린, 김민수의 수비, 포스트업 시도, 베이스라인 쪽 돌고 바운패스 연결, 터치아웃, 터치아웃, 유성호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이것은 좀 잡아줬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자유자재로 득점을 넣고 있는 에런 헤인즈 선수의 모습이고요. 오늘 칼렉 그린과 유성호의 호흡은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39-34, 5점 차. 네, 그래서 김정규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예. 결국 원주 TV는 김정규가 코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은 완벽한 팀 전력은 아니거든요. 갈수록 좋아질 것인데. 예. 시소 경기에서 이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죠. 예, 두 경기 다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선수들이 강팀이 될 수 있는 거고. 최성원 네. 석점 성공. 좋습니다. 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점수 차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넘겼습니다. 외곽으로 갈라주고 김창모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헤인즈. 빠르게 공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최성원. 김선영 선수의 백업 가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실패. 네, 지금은 좋지 않았어요. 예. 좀 더 한탐 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호영 외곽 갈라주고 김현호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에런 헤인즈. 이제 동점 내지는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서울 SK입니다. 네. 최성훈 선수가 저렇게 잘 해주면 김선영 선수가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네. 타임이 나오죠. 자, 지금은 에런 헤인즈의 공격자 반칙입니다. 에런 헤인즈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데요.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억울해 보여요. 예. 김현우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판정인데 조금 의도적으로 나오면서 부딪힌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칼렉 그린 우중간 수비를 벗겨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공 놓쳤어요. 예, 무리해요. 네, 빠르게 뜁니다. 김건우 가운데 에런 헤인즈에게 다시 김건우 발 맞추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아웃 에런 헤인즈가 공을 가져갑니다. 헤인즈 왼손 플로터 실패. 터치아웃. 마지막 터치는 유도영 선수입니다. 네. 경기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흥분하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양쪽 칼렉 그린 선수, 헤인즈 선수가 좀 흥분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냉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정심이 무너지게 되면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농구가 스피드가 있고 빠른 트랜지션을 강조하는 리그이기도 하지만 수비의 변화, 수비도 상당히 다양한 수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예. 에런 헤인즈. 앞에는 김종규의 수비. 김종규를 달고 들어갑니다. 왼손! 실패! 리바운드는 팔레그린. 예, 김종규 선수의 높이가 부담스러웠어요. 직접 갑니다. 오른쪽 내주고 김현호. 두 점! 다시 도망갑니다. 41대 37. 네, 오늘 김현호 선수는 슛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예. 자, 이제 2쿼터 40초 남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네. 몸을 붙이면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한 경기에 네. 저 동작으로만 한 6점에서 8점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에런 헤인즈의 전매특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 수비가 뜨면 그제서야 슈팅 동작을 가져가는 에런 헤인즈인데 안 나가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비의 기본은 웬만한 슛 페이크 모션에 점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외국 선수들이나 신장이 큰 선수, 점프가 좋은 선수는 블락하고 싶은 욕심에 좀 점프를 미리 하게 됩니다. 네. 자유투 1구 성공, 에런 헤인즈. 2쿼터 10득점 고지를 밟게 되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문경 감독의 뭐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참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에런 헤인즈 선수고요.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5초 남았습니다. 2쿼터 41대 38 석점차. 최준용 선수의 반칙이네요. 네, 심판이 양팀 선수들이 좀 더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몸싸움이나 터치가 나오면 심판 코를 좀 빠르게 해주고 있네요. 예. 최준영 선수 첫 번째 기인 반칙이었고요. 칼렉 그린 다운 패스 골 밑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볼을 놓쳤어요. 네. 원주디비 플레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예. 아, 턴오버가 좀 많은 게 흠입니다. 네. 서로 눈을 맞추면서 마음이 통했는데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SK의 공격 기회입니다. 김선영 네. 선수가 공격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원주DB는 팀파울 상황이고 네. SK는 마지막 공격으로 끝낼 것 같은데 시간은 남아요. 자, 클락과 게임 클락의 차이는 약 3초. 김건우 골 땡겼어요. 뺏어냅니다. 김창모 탈락그린 골밑 득점 앤드원. 자, 쿼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탈락그린이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냅니다. 네, 실책이 나오면 턴오버 예. 상황이 나오면 어김없이 속공을 허용하게 되고 예. 그러면 저런 좋은 장면도 나옵니다. 김창모 선수의 수훈이었네요. 공을 뺏어내고 깔끔하게 패스 연결까지. 그 전에 김선현 선수하고 김건우 선수의 좀 호흡이 잘 좋지 않았어요. 예. 네, 하지만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5초예요. 에런 헤인즈가 잡았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김민수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골밑! 골밑! 자, 마지막 슈팅 시도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44대 38. 6점 차. 원주 DB가 앞선 가운데 2쿼터가 끝났습니다. 네, 원주 DB는 1쿼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원주 DB 프로미네 서울 SK 나이츠의 1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쿼터는 44대 38. 원주 DB가 6점을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두 팀의 1, 2쿼터 서로 흐름을 주도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각각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실책이 네. 나오면서 좀 더 벌릴 수 있는 상황, 또 더 좁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예. 하지만 두 팀의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3쿼터 원주 DB는 김태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상범 감독이 얘기하는 3김 중에 한 명인 또 나왔어요. 예. 그리고 김종규 석점 실패. 자, 최준용 선수 리바운드를 따냈고 윤호용 선수 반칙입니다.
지금 최준용 선수가 상당히 아파하는데 윤호영 선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골밑은 아주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 공을, 볼을 아주 잘 소유해야 돼요. 그렇죠. 서울 SK의 공격 기회입니다. 바운패스 연결 최준용. 자밀 원희까지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종규. 네, 오늘 원희 선수가 오누아쿠 선수의 높이를 좀 의식하나요? 네, 성공률이 좀 좋지 않네요. 예. 오누아쿠입니다. 바깥쪽으로 빼냈어요. 윤호영 석점. 정확합니다. 윤호영이 석점포. 3쿼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윤호영 선수는 공격에서의 흐름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예. 최준용 스크린 받고 왼쪽 김민수에게. 김민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양팀 빅맨 선수들이 석점슛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놔주면 안 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수비가 좀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김태술입니다. 최성원의 수비. 수비하던 최성원의 반칙. 슈팅 동작 이전의 반칙으로 지적이 됐고요. 문경원 감독은 최성원 선수를 3쿼터 초반에 투입하면서 네. 좀 더 수비에 중점 두겠다. 뭐 그런 방안 같습니다. 예. 윤호영과 김민수가 각각 석점을 터뜨렸던 두 팀. 오누아쿠가 공을 잡았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넘어집니다. 오누아쿠. 자, 헬드볼이 됐네요. 오누아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결국 헬드볼. 네, 자밀 원희 선수가 센터면서도 영리한 센스가 있네요. 예. 살짝 뺐어요. 스텝을. 네. 그러면서 오누아쿠 선수가 지금 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영리한 플레이로 공격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최준용 바운패. 가로채기 오누아쿠. 빠르게 김창모. 서두르지 않습니다. 뒤쪽 윤호영 발맞추고 3포인트. 그렇죠. 상대 턴오버는 어김없이 속공 또 거기서 파생되는 석점 찬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쿼터의 석점 두 개째. 그리고 김민수 응수합니다. 석점. 네, 김종규 선수가 하나를 허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허용하지 말아야죠. 네. 수비 실수예요. 3쿼터는 윤호영 대 김민수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오누아쿠입니다. 바운패스 연결. 김종규 스텝백 뒤로 김태술.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운패스. 왼쪽 열렸어요. 김창모. 석점 실패. 네, 속공 찬스예요. 미스매치 납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줍니다. 가로막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트에 세 선수가 동시에 쓰러졌고요. 네, 선수들 열심히 뛰는 건 좋지만 네. 부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김창모 선수와의 충돌인데 안영준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김창모 선수도 상당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고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저렇게 몸싸움도 생기고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상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포터 윤호영의 두 번째 석점 그리고 곧바로 응수했던 김민수의 석점까지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골밑 투이 자밀 원입니다. 오른손 옥션 먼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성공률이 좋지 않아요. 네. 김태술. 반칙입니다. 슈팅 동작으로 인정이 안 됐네요. 스텝을 밟기 전에 핸드 체킹 파울이 나왔습니다. 예. 최성원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지금 이번 쿼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태술 수비하면서 최성원 선수의 반칙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누아쿠입니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았습니다. 점프슛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다시 외곽. 이런 김창모 선수의 저런 리바운드 하나가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오누아쿠. 샤클락 5초 남았어요. 직접 쏩니다. 득점 실패. 두 번의 공격 기회를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오누아쿠 선수였고요. 김민수. 최준용. 윤호영이 맡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최준용. 실패. 오. 자, 지금은 반칙 선언됐고 유대웅 선수 넘어지면서 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것 같은데요.
조금 부상이 안 나와야 될 텐데요. 예. 아, 글쎄요. 좀 유동 선수가 머리를 붙잡고 있는데. 공중에서 좀 밀리면서 예. 밸런스를 좀 못 잡았거든요. 사실 선수들이 코트에 넘어질 때 가장 위험한 장면들이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아. 네, 코트 바닥에 머리를 찍게 되면서 좀 부상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부상으로 허웅을 잃은 이상범 감독. 만약 윤호영까지 잃게 된다면 시즌 초반의 부상은 완전히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는 뇌진탕과 목에 대한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유료진이 들 곳이 들어왔는데 예. 아, 글쎄요.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 소화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눈을 뜨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들 것이 들어왔는데 유동 선수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리하게 뭐 일부러 저렇게 한 부분은 아닌데 밸런스를 잃었어요. 다시 봐도 아찔한 장면. 아. 자, 일단은 유대웅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일단은 벤치로 들어가겠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목 부위에 근육이 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유대웅 선수의 반칙, 허준용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구 실패. 오늘 일단, SK 선수들이 자유투라든지 2점, 3점 성공률이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자유투 2구 최준용.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좀 경기를 즐겨야 돼요. 네.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5점 차입니다. 50대 45. 김종규가 석점 라인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술. 예, 김태술 선수와 2대2 피켓놀이 나왔고 김종규에게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자밀원이. 김선영. 김태술 따돌립니다. 김선영 베이스라인 쪽 띄워주고 다시 외곽으로 최준영 유로스텝 긁어냈습니다. 자밀원이 뒤로 김민수.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싸움. 나갑니다. 자, 지금 최준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네, 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네. 김민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어렵게 공을 살려냈는데 공격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양 팀 다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소강 상태거든요. 예. 확실한 옵션, 제1옵션 공격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샤클락 4초 남았습니다. 안쪽 띄웁니다. 무리해요. 가로채기. 예. 다시 SK 공격 기회. 찬스예요. 그렇죠. 어패스 자밀원이 림을 폭격합니다. 50대 47. 계속 말씀드리지만 턴오버가 나오면 여기 어김없이 속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노아코에게 뱅크샷 들어가지 않고 김종규가 있습니다. 김종규 두 점. 52대 47. 최준용. 김태홍의 수비. 김민수 다시 최준용. 스크린 걸고 움직입니다. 자밀런 가로채기. 빠르게 나갑니다. 김종규에게. 김종규 스텝 받고 올려놨습니다. 득점. 자, 수비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양팀 벤치 이상범 감독, 문경훈 감독이 심판에 좀 판정에 네. 불만이 좀 많아요. 예. 지금 서로 3대 반칙이 네. 아니냐는 어필인데요. 김선영 석점 성공.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김선영이 급한 불을 껐습니다. 54대 50, 넉점 차.
네, 시소 경기이고 아주 재밌네요. 좌중간에 김태술, 김선영이 수비. 따돌립니다. 김태술, 김종규 먼거리 득점. 네. 오늘 김종규가 붐을 뿜기 시작합니다. 네, 서서히 최고 연봉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김선영 그대로 플러터 실패. 오누아쿠의 리바운드.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네, 지금 원주 TV는 오누아쿠 선수가 들어왔을 때 경기 내용이 훨씬 좋습니다. 네. 김태술이 오누아쿠를 불렀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어요. 뒤로 연결됩니다. 네, 굿패스였는데. 네. 방향이 좋지 않았고. 더블 클러치. 아, 득점 실패. 역습이에요. 김선영이 달립니다. 빨라요. 왼쪽 레이업 득점. 빠릅니다. 득점 만들어지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농구예요. 네. 네. 쉬운 찬스를 놓지 못하면 바로 실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56대 52 넉점차. 오누아쿠 직접 쏩니다. 들어갔어요. 맥쿼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누아쿠. 네, 확실하게 한국 농구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준용 스크린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뜹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툼 골 밑에 자밀원 득점. 네, 영리해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밀원이.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 힘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센터보다 좋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밀원입니다. 그렇죠. 신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김태술 득점. 김태술도 득점에 가세합니다. 원주 DB는 농구를 할 줄 아는,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윤호영, 김태술. 그래서 쉽습니다. 예. 자밀원이 부딪히고 올려놨습니다. 자밀원이 두 점. 지금 오누아쿠가 쿵 하고 쓰러졌는데 예.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1쿼터에도 한번 나왔었죠. 예. 60대 56 넉점 차. 네, 계속 김태진 선수와 김종규 선수의 2대2 피켓롤을 보고 아 파울이죠. 예. 김민수 반칙입니다. 자멜 원이가 이번 쿼터에만 벌써 6득점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 동료들과의 호흡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멜 원이 앞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여지없죠. 네. 트랜지션도 가능하고 네. 패스도 괜찮고 시야도 넓고 SK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예. 김태술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왼쪽 걸 갈라주고 윤호영. 자, 윤호영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김태술 서점 실패. 리바운드 아트 윤호영 가져갑니다. 오누아쿠 아웃패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패스가 들어왔어요. 저는 오누아쿠 선수의 패스를 잘못했다고 얘기가 없진 않아요. 네네. 지금 충분히 노릴 만한 그런 패스였고 예. 호흡만 좀 안 맞았을 뿐이지 이런 예. 선수가 잡기만 했으면 바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김선영. 이것이 성공이에요. 김선영 선수의 봄 모습입니다. 예. 60대 58 두 점 차. 윤호영 다음 패스 오누아쿠 수비 두 명 따라 붙었습니다. 예, 미스매치 트랩 패스가 나왔고 다음 패스 공 놓쳤고 다시 외곽으로. 샷클락 이제 5초 남았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윤호영 골밑으로 골밑 리버스 레이업 다시 한번 실패. 그리고 빠르게 달립니다. 아 빨라요. 오른손 레이업. 자 지금은 반칙이군요. 네 안현희 선수 잘했어요. 네. 박수 쳐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점프한 상태에서 살짝만 띄워주기만 하면 바로 그냥 원희 선수가 잡아서 멋있는 덩크슛 하나 나올 수 있었거든요. 예. 아, 하지만 잘했습니다. 윤호영 선수의 반칙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게 되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서울 SK.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안영준. 농구는 4쿼터가 끝나야지 알 수 있는 스포츠예요. 네네.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아무리 많이 이겨도 4쿼터에 한 쿼터에 지게 되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TV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자유투 2구는 실패. 한 점 차. 60대 59.
김태준이 오른쪽으로. 분위기는 서울 SK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김태용 파워 패스. 우누아쿠를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2점 우누아쿠. 네. 우누아쿠의 득점력도 상당하군요. 네, 저 정도만 해준다면 이상범 감독이 뭐 더할 나위 없어요. 더 예.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김선영입니다. 우중간 스크린 닫고 가운데 자밀 원이 움직여야죠. 최준영 석점 쏩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우누아쿠 석점차 경기입니다. 이제 3쿼터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원주 TV. 네, 서울 SK가 잘 하다가 역전까지는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네요. 예. 우누아쿠 예, 포스터 시도. 계속 1대1 수준. 반대편 놀랐습니다. 석점 예. 성공. 김태웅의 석점이 터집니다. 다시 6점 차. SK 수비의 실수예요.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김선영 스크린 반대편으로 반대편 길게 갈라줍니다. 최준용 자밀원이에게 쏩니다. 자밀원. 자 이렇게 자밀원이의 마지막 득점을 끝으로 3쿼터가 끝났습니다. 65-61 여전히 점수는 넉점 차입니다. 네, 양 팀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보여준 3쿼터가 되겠고요. 네. 아, 계속 모두끼리의 맞대결 이제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수 차는 넉점 차 65-61 원주 DB가 앞선 가운데 이제 4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승부는 4쿼터부터입니다. 네, 원주 DB는 칼렉 그린 선수가 들어왔어요. 예. 자밀 원희 선수의 매치업인데 아 지금 턴오버 나왔고요. 뺏기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영준 퇴도 아, 안 들어갑니다. 자 오히려 자충수가 됐어요. 아 뭐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고 예.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예 공을 아, 또 다시 뺏어냅니다. 자밀 원희 안영준에게 안영준 가운데 예. 최성원 왼쪽으로 자밀 원희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죠. 예. 자밀 원희 골 밑 실패. 유성호의 리바운드. 지금 SK는 김선영 선수가 빠져있거든요. 최성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빙글 돌면서 칼렉 그린 가운데 유성호 올라가지 못해요. 이번에 윤호영 다가서면서 베이스라인 쪽 득점. 예, 베테랑이 해줍니다. 네. 지금 SK는 아쉬운 부분이 원주 DB가 지금 두 번의 연속 턴오버를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예. 만약 다 메이드가 됐더라면 동점이거든요. 그럼요. 흐름도 예.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SK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오른손에 이어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칙. 안영준 선수 머릿속에 앞서 그 덩크 실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뭐 팬들을 위해서는 멋진 장면도 나오면 좋은데 예.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예. 아 조금 아쉽네요. 뭐 나쁘다고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유투 두 개입니다. 안영준 자유투 1구 성공.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는 실패.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예. 자 최부경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팀에는 팀 리딩을 하는 1번 어시스트를 하는 포인트 가드 선수, 네네. 센터, 슈터, 뭐 또 득점하는 선수 이런 선수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렇게 구직률 하는 예. 오피스 리바운드 하나하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수비하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손에 아. 맞았어요. 가로채기 윤호영 레이업 득점. 윤호영이 연속 득점. 네, 오늘 양팀 턴오버가 참 어려울 때마다 발목을 잡네요. 예, 69-62 다시 7점 차가 됐어요. 자, 그리고 공과는 상관없는 위치에서의 반칙입니다. 윤호영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앞서 상대 턴오버를 그대로 속공으로 연결했었던 원주 DB였고요. 윤호영 선수가 참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 두 개를 만들어줬네요. 네.
네, 트랩 수비가 들어오고요. 3일 원이 반대편 돌렸습니다. 김민수에게 샤크락 7초. 김민수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그리고 3일 원이 안 들어갔어요. 탭아웃. 유성호가 잡았습니다. 유성호 가운데 김태슬 오른쪽으로 석점 시도 실패. 다시 공격 리바운드. 안영준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자밀 원이 레이업 득점. 어렵네요. 네, 아 선수들 좀 열을 가지고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의욕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건 좋은데 너무나 턴오버 많아요. 69대 64.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아, 과연 슈팅 파울인지가 아닌지가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양 팀 다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양 팀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첫 경기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벤치도 판정콜 하나하나마다 항의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칼렙 그린의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슈팅 동작으로 봤다면 추가 자유투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슛 동작 이전의 반칙으로 지적됐어요. 지금 또 더구나 4쿼터고요. 예. 승부처거든요. 그렇죠. 흐름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칼렙 그린 왼쪽 김종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영. 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아요. 네. 우중간 김민수 던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역시 쫓아갈 때, 달아날 때 필요한 것은 석점 슛입니다. 69대 67, 다시 두 점 차. 원주TV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두 점 차까지 쫓아오고 있는 SK입니다. 오늘 김민수의 외곽포가 불을 뿜고 있네요. 네. 지금 벌써 3쿼터 시작해서 두 개 성공시켰고요. 네. 지금도 하나 성공시키고. 이 선수가 슛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게 네. 낮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지 않으면 곧바로 넣어버리는 김민수 선수인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만 석점 3개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점차까지 따라왔고 원주TV로서는 이제 약간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점차까지 왔는데요. 네, 적절한 타임아웃 요청이고요. 예. 선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흥분했어요. 태순이랑 종주랑 하다가 안 되면 살림이 닿지. 그러면 작은 사람이 오게 하라는 얘기야. 왜 태순이가 가라고. 연습했더니 태순이가 가갖고 스위치를 만들면 주고 포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니네들이 가면 스위치를 해버리면 태순이나 얘가 맡아버린다고. 무슨 말이냐 이게. 자, 헬프할 때 종주는 위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반대 있다가도 지금 같이 3포인트 쏘고 안 되면 뭐야. 그치. 드라이빙 할 때 들어가주라고요. 자, 이상범 감독의 지시사항 어떤 쪽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흐름을 끊는 타임아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격은 칼렉 그린 선수를 활용하는 옵션인데 우선 키가 작은 김태수 선수가 스크린을 가면서 예. 미스매치 상황을 만들어라. 거기서 드라이빙하면서 득점이라든지 외곽 찬스를 보는 그런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20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김민수 선수인데 득점 12점 넘게 넣었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4경기 두 자릿수 득점은 아닙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 만들어내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이 됐을 때 그 멤버 구성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호영. 네, 우선 스위치가 됐는데 심장이 큰 최준희 선수예요. 가운데 윤호영.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윤호영도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포. 원조 TV는 윤호영, SK는 김민수예요. 네. 다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72대 67. 자밀 원이 칼렉군인 상대로 1대1로 오른손으로 슛 짧았어요. 자, 그리고 이 공 김태솔 따냅니다. 어렵게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네, 아쉬운 공격의 SK고요. 예. 김태솔 왼쪽. 김태홍, 김종규가 앞에 있는데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칼렉 그린, 샤클락 7초 남았어요. 네, 미스매치 상황이에요. 윤호영 베이스라인 쪽 골밑에 김종규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득점, 득점.
김정규. 이게 김정규 선수의 가치예요. 네. 높이의 힘이죠. 어렵게 김정규가 두 점을 마무리했습니다. 74-67. 다시 점수 차는 7점 차. 네, 오늘 SK는 잘 따라가다가도 역전까지는 하지 못하네요. 예. 지금도 리바운드를 쳐냈어야 돼요. 김정규 선수 첫 번째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세컨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 득점. 예, 높아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점수 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원주 DB입니다. 고비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고비를 넘겼습니다. 문서에 또 중량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디펜스가 스위스하면 외곽 잡으라고 했잖아. 외곽. 헬프는 여기서 하는 거야. 외곽. 야! 이번에 끝까지 해보자. 네, 문경은 감독도 여러 가지를 좀 지시했는데요. 중요한 상황에서 석점 슛을 맞은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아요. 예. 원주 DB는 오늘 유령 선수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네, 부상이 당할 뻔도 했는데 네네. 다시 코트에 들어와서 석점 슛을 성공시켜주고 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실책을 틈타서 속공 득점까지 만들었던 유령 선수였고 이 석점은 결정적이었죠. 네, 이 부분을 문경원 감독은 지적한 겁니다. 네. 원희 선수가 헬프를 좀 깊게 갔는데 외곽을 막 팠어야 하지 않았냐 그 부분을 지시를 했어요. 예. 자, 7점 차입니다. 동부산성의 터줏대가 바로 윤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DB의 이 동부산성 시즌 1, 2, 3에 모두 윤영 선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정말 한쪽 김지성 선수가 나가니까 아직 윤호 선수를 건지합니다. 예. 안영준입니다. 파고들면서 오른손 레이어 득점 실패. 자, 칼렉프리 빠져나갈 때 반칙입니다. 자밀 원희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아쉽네요. 네. 자밀 원희 선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부터는 승부처예요. 리바운드 또 턴오버. 슛 하나, 집중력, 이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예, 김현호입니다. 김정규 석점에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호 잡고 안쪽으로 띄웁니다. 김정규 골밑 레이업 실패. 자, 리바운드는 SK가 따냅니다. 안영준. 네, 이번에 리바운드를 잘했고 김민수에게 띄웁니다. 골밑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유도영. 자, 그리고 김민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아웃넘버 상황. 더블 크러치 득점 실패. 네, 앞에 김민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예. 득점 앤드원. 자, 지금 김민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그대로 플레이가 됐어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자, 글쎄요. 김민수 선수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양팀 감독들이 다 지금 파울을 안 보냐고 지금 그렇게 심판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앞선 공격에서 김민수 선수가 슈팅을 놓친 이후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이걸 시도했었는데 놓치고 그 다음에 예, 팔꿈치에 좀 가격을 좀 당했는데 예.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예. 여기서 이 부분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수와 네. 자밀 원희 선수 부상을 유발했어요. 잘못하다간.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같이 수비를 해줬는데 착지 지점에 지금 김민수 선수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네. 이상범 감독은 그 전에 김태용 선수의 레이업슛 상황에서의 파울을 왜 휩쓸을 불지 않았느냐 예. 그것을 좀 항의했고 자밀 원이 추가 자유투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칼렙 그린이 공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자유투가 좋지 않네요. SK는요. 74-69. 5점 차. 가운데 칼렙 그린. 스크린 받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태홍. 점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골 밑에 칼렙 그린. 득점. 네. 윤호영 선수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에요. 네. 디비 선수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오른손에 이어 득점 실패. 자, 김종규가 공을 차지합니다. 네, 높아요. 남은 시간은 4분 20여 초. 칼렙 그린. 계속 스위치 디펜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을 갔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왼쪽, 아!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김종규 반대편. 골맨 칼렙 그린 들어갑니다. 선수 이렇게 연결되네요.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네요. 네. 턴오버를 득점으로 바꾸는 유도영의 마법. 네, 오늘 그런 볼은 어김없이 동부볼이에요. 예. 포스터 시도 수비 두 명. 몸을 부딪히면서 최부경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예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78대 69. 서울 SK는 농구를 해야 됩니다. 예.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칼렙 그린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3초 남은 상황.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최준용. 빨리 가야죠. 김선영 넘어왔습니다. 자밀원이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아. 득점 실패. 아, 지금 홈런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코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김현호 석점 실패. 공 쳐냈고 살려냅니다. 안영준 왼쪽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자,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네, 오늘 서울 SK의 장점이 창이 좀 무뎌졌어요. 날카롭지가 예. 않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쓰고 있는 칼렙 그린. 자, 김종규를 불렀는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샷클락 4초 남았어요. 칼렙 그린 골밑 투입. 골밑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칙. 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시도되겠고요. 예. 김태용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김선영 선수의 골밑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김태용의 슈팅이 막히면서 원주 DB가 달아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양 팀 벤치가 지금 많이 좀 뜨거워져 있어요. 네. 양 팀 선수나 코치 스태프 모두 지금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예. 지금 두 팀 벤치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밀 원이 자유투 두 개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 네, 지금 심판들이 웬만한 플레이에서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불지 않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자밀 원이. 서울 SK 입장에서는 헨진 선수가 들어왔고 예. 아직 승부는 모릅니다. 78대 71, 7점 차. 예, 아직은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B로서도 방심할 수 없는 거겠죠. 예, 문제는 뭐냐, 작은 거 하나, 턴오버, 리바운드 그런 거에서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됩니다. 예. 우중간의 윤호영. 오누아쿠가 나왔습니다. 김민수의 수비. 베이스라인 쪽 오누아쿠 막힙니다. 김민수의 블락샷 그리고 터치아웃. 터치아웃. 네. 공격권은 서울 SK.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한국 농구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트랩 디펜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해요. 네, 오누아쿠 선수의 터치고요. 네. 지금 SK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 득점에 성공시켜야 돼요. 상대에서 팀파울이고요. 여전히 7점 차. 김선영. 네, 미스매치 상황이 나왔어요. 자,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김민수에게. 외곽을 빼주면 좋겠는데요. 에런 헤인지 공 잡았어요. 놓칩니다. 놓칩니다. 아, 김태술. 자, 일단 김태술이 공을 차지합니다. 일단 시간은 원주 DB 쪽 편이에요. 네, 아쉽네요. 만약에 지금 공격에서 원주 DB가 성공을 시키면 네. 승부의 9분 응선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모두 앞에 스피인. 예, 김태수 선수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요. 올려놓습니다만 반칙입니다. 김선영 반칙. 네.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김태술.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분 26초밖에 남지 않은 4쿼터. 자, 문경은 감독의 입술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자유투 중요해요. 예. 네. 자유투 1구 성공. 네, 김태수 선수가 알아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유투 2구. 서울 SK는 타임아웃도 있고요. 아니면 빠른 공격을 해서 빠르게 득점을 성공시키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예. 80대 71, 9점 차.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예.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26초. 서울 SK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문경은 감독이 일단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과연 이번 작전 타임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사실 작전 타임 이후에 나와서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빠른 시간을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네네. 득점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2점이든 3점이든. 그렇죠. 시간을 적게 쓰는 게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자, 문경은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 계속 게임 있어. 머리 숙이지 마. 여기서 민수가 여기 있어. 던지고 빨리 붙어. 던지고 빨리. 역시나 문경은 감독도 시간을 적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문경은 감독도 적절한 작전 지시입니다. 네. 빠르게 공격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풀코트 프레스를 하라는 그런 예. 작전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원주DB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측이 가능할 텐데 원주DB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 SK가 승리를 하려면 세 번의 공격을 다 성공시켜야 되고 네네. 세 번의 수비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김선영이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신 났어요. 김민수에게. 아 던지지 못했고 에런 헤인즈 골 밑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김종규. 원주 DB가 유리해지네요. 예. 칼라 그린. 시간을 보냅니다. 자, 원주 DB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합니다. 네. 빠르게 공격할 필요가 없죠. 예. 윤호영.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짧았어요. 골 밑. 김종규 안 들어갑니다. SK에게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른쪽. 석점 라인 바깥쪽. 안 들어가요. 반칙입니다. 김선영의 석점도 이내 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슛 컨디션 2점 자유투 석점 선수들이 이기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강해요. 네네.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라 그린 다시 시간을 보냅니다. 김종규를 부릅니다. 스크린 왼쪽 길게 골밑 뺏겼어요. 에런 헤인즈 가로채기 스텝 받고 유로 스텝 득점 실패 김민수 2점. 자 테크니컬 파울이 됐어요. 에런 헤인즈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양팀 벤치 선수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골 밑에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자민 원희 선수도 그렇고 국내 선수도 그렇고 지금 헨지 선수도 그렇고 올라갈 때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심판이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등은 볼로 처리해서 파울을 불지 않는데 네네. 손목까지는 파울로 불거든요. 그렇죠. 그 부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소한 그 심판이 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양 팀 다 자 본인 팀은 손해를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문경 감독이 상당히 좀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지금도 헤인지 선수가 올라가서 슛 쏠 때 터치할 이 전에도 손질이 있었거든요. 예. 네, 지금도 그래요. 손목이냐 손등이냐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게 되면서 자유투와 공격권 이제 남아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 승부가 좀 많이 기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월드 예. 데뷔의 승리가 확정적이고 원조 데뷔는 오늘 윤호영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예. 또 온화쿠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자유투 들어갔고 공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DB 지역에서 이제 공격권을 주게 되는데요. 남은 시간은 25.2초입니다. 8점 차의 경기. 다음 패스 칼레그린. 김현호 빠져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김창모 두 명 사이 반칙입니다. 최준용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승패는 거의 갈린 상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팀. 네, 경기는 본인 자신이 냉정해서 본인하고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상대 팀하고의 경기예요. 네네. 심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냉정을 갖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쳤어요. 여전히 8점 차 에런 헤인즈가 공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사이로 파고듭니다. 외곽 갈라주고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툭 팔레프리 앞쪽으로 빠르게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1대 73 원주 DB가 개막 3연승을 달립니다. 네, 원주 DB 우승 후보다운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오늘 SK와의 중요한 승부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DB 산